아니 중요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주관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주관하는 걸 만들었어. 근데 아 난이도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아 일단은 18이 그렇게 죽어라 떠나는데 이건 그럼 한 17로 해야 되나? 이런 곡이에요. 이게 17.5라고요? 왜냐면 일단은 18은요, 18은 떨기예요. 이게 18은 진짜 떨기를 잘해야 되고요. 허리 틀기가 아주 조금 있어요. 근데 18보단 조금 어려운데, 아니 18보단 조금 그 스텝 수를 줄였는데. 문제는 이게 말타기예요. 딱 말타기 더하기 말타기인데 허리 틀기가 있어. 그 후반에 말타기 사이드 틀기가 있죠. 말타기 사이드 틀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이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한17 정도다 싶은데 이게 그리고 이게 그냥 그 말타기가요. 보통 말타기가 앞에를 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편견을 깼어요. 앞에를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잡고 말 그러니까 앞을 보면서 봉을 잡고 말을 트는 게 아니고 옆으로 잡고 해야지 오히려 더 편한 말타기가 있어요. 옆으로 해야 더 편한 데가 있어. 딱 18이라고요? 아니면 조금 더. 네, 딱다 만들고 나니까 들어오시네? 지금, 이거 지금, 난이도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존의 18 스텝이
그 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말타기예요. 보세요. 자꾸 싱크가 약간 이렇게 되네. 근데 대충 박자 알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분이 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말 타는 거예요. 그 여기 옆으로 잡고 말타기. 잠깐 쉬는데 이게 쉬는데예요. 왜 잠깐 쉬는데? 자 이제 여기가 옆으로 잡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말타기. 이게 한 의도를 한 거는요, 그아 사이드 난이도가 생각보다 안 커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걸 뛰다 보면 저는 뛰다 보면 힘들 것 같거든요. 딱그 16건 그 언저리로 그 이게 왔다 갔다를 이게 만드는 편이라서 그 일단은 말타기는 앞을 보고 한다는 편견을 깬 그런 스텝이고요. 아, 그래요? 대중성은 좀 딸린다. 글쎄요. 위 세 개, 아래 세 개? 그러니까 중간에 막그발 하나 고정시키고 그막그약 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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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데인저 존투 어나더 거기서 살짝 그 착안을 했거든요. 거기서 살짝 착안을 해서 그 만든 건데 글쎄요. 일단은 노래 자체가 약간 그 약간 이게 말좀 타야 되는 약간 그런 풍의 노래긴 하죠. 한 레벨이 글쎄요. 이게 그래서 조금 약간 특이하게 하는 게아그 위세계 아래세계 그게 약간 좀 대중성은 떨어질 것 같다. 사실 그게 약간 그거를 의도한 거거든요. 그 약간 이제 옆으로 자꾸 말타기 해야 되는 부분. 네. 아, 시범 유저요? 근데 이제 아, 나중에 한번 그 모르겠어. 그 요즘 이게 가끔 가다가 100%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어떤 곡은 초안 그대로 그 싱크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좀막 곡에 따라서 싱크가 조금 약간 엇갈리는 게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보통은요, 제가 싱크가 맞으면 제가 직접 한 거를 올리는 시점이 있어요. 네. 싱크가 맞으면 그 그러니까
제가 싱크 맞는지를 이제 제가 직접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 이게 그 몸으로 느끼기 싱크가 맞다. 그러면 이제 올려요. 이제 핵심 구간은 옆으로 잡고 말타기. 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 구간은 계속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히페리온 쇼컷 그 20자리인가? 거기가 달릴 때, 옆으로 하라고 그 힌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저들 멘붕이라고. 근데 뭐,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 스텝을 만드는데, 그 프리징을 넣어본 적은 없어요. 일단은 프리징을 하게 되면, 너무 이게 만드는 것부터가 너무 그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쵸. 일단은 그거죠. 일단은 이제 패턴을 좀 여러 가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뭐 20을 넘어가는 그런 거를 할 정도의 실력은 아마 그 실력으로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더 이상 실력이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이제 그 언저리에 있는 패턴들을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패턴은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멘탈라이더 18자리를 그 한번 이제 그 뭐냐 그냥 UCS 게시판 말고 이제 그 UCS 스탯 테스트 게시판에 올려봤더니 네 겁나게 혹평을 하시더라고. 이제 겁나게 혹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아니 토요일에 그 현장에 있긴 했는데 그분하고 테이블을 앉으면 내가 너무 그 술을 엄청나게 마시게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거기서 그냥 안 물어봤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예 일단은 대중성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할것 같진 않은데 가지고 노는 거가 아니라 한번 잠깐만 좀 내려볼까요? 좀 한번 수정을 해볼까? 잠깐만요. 아, 이게 스크롤로 내리긴 좀 귀찮고. 요구간. 아니야, 요구간은 근데 구간이 모자라서 요 뒤였어요. 한번 요 뒷부분. 여기였는데. 예, 여기 한 요쯤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딱그 위아래 그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약간 그막 예지몽처럼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지몽 스피드면 괜찮아요. 근데 이 노래 스피드에선 그게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난이도가 19가 돼버려요. 그 예지몽의 그 후반 패턴을 일로 갖고 오면 네 BPM 168이요. 예지몽의 그 후렴 패턴을 이쪽으로 갖고 와 버리면 여기서는 난이도가 19가 돼 버리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 그 테스트 게시판에 테스트 게시판에 그분의 그 뭐냐 평론 댓글 성향 상으로는 네, 좀 모르겠네요. 막
일단은 그분이 라이크미 막 그런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는 딱 그거거든요. 이게 요 끝에는 그래서 요 여기 이제 잠깐 그 변소 끝나고 나서 아, 아직 변수 끝나기 전이구나.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 중간에 한번 그게 더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결국 이게 넣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 사이드를 넣었거든요. 지금 그 모르겠어. 다음번에 그 우츠시오 노카제 싱글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아마 그 후렴 부분에 그 달리는 부분을 살짝 그 사이드로 그 트는 거를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앞만 보고 옆만 보고 그렇게 그 달리는 걸로 하면 또 그러니까 뭔가 참신한 거를 바라는데, 그런 게그 멘탈라이더 거기서는 그거였다고 했거든요. 너무 평범하다고. 아, 67에서 69마디요? 잠깐만. 아, 틀기로 끝나나? 그러니까 여기는 살짝 그거예요. 요 부분. 그러니까 살짝 계단을 말타기로 풀은 거예요. 계단을 살짝 말타기로 풀은 거고요.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그렇다고 이게 롱노트 구간이 있다고 해서 롱노트가 그렇게 카운트가 많은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잠깐 그 비트가 없어서 여기서 잠깐 화살표를 그 느리게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일부러 살짝 그 조금 더러울게 만든 다음에, 그 이제 여기서 원래는 한 여기서부터 달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도 살짝 말타기 박자로 비트로 간 다음에 그냥 여기 마지막 한마디만 그 사이드 틀기로 달리는. 예. 근데 이거는요, 요 부분은요 살짝 힌트가 있어요. 왼쪽 보고 하면 편해요. 여기 왼쪽 보고 하면 살짝 편하고. 참고로 이거는 만약에 이걸 미러로 할 경우는 제가 계산 안 해봤어요. 아직 미러로 할 경우는 아마 죽어날 것 같은데. 아마 미러로 하면 엄청 죽어날 거예요. 미러 걸면 그 순간 19. 뭐 일단은 그래서 레벨은 한 17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7치고는 아마 좀 체력적으로 힘든. 노래 자체가 빨라서 아마 힘들 거예요. 노래 자체가 빨라서 아, 17짜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육 컨텐츠 뭐 이런 거 없는 요일에 조금, 아, 카코이 18. 제가 카코이 18이 그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 카코이 18은 그막 후반에 좀 느려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아직 잘못 봐요. 아, 그것보다는 쉽다고요? 그쵸. 거기는 막, 으아! 하는 부분이
계속 막 달리잖아요. 거기는 막, 으아! 하는 부분 떨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많이 그, 사실 그 곡은, 그래서 딱한 번에, 18은 한 번에 봤거든요? 18은 딱한 번에 봤는데, 마지막이 좀 많이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 제작한 분이 18치고는 굉장히 어렵게 만드셔가지고, 그 카코이 제작한 분은 보통 20을 초과하는 스텝은 잘안 만드시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서 예. 한딱 그분이 만든 거한 15에서 17 정도는 보통은 한 번에 S가 나올 때도 있기는 해요. 좀 체력적으로 힘들긴 한데. 그리고 이거를 그 원곡 이거를 원래 스텝을 만든 분이 의외로 또그 예상을 그 뛰어넘은 분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영상 올릴 때그 플레이 했던 거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다 찾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딱그다 본문에 써놔요. 그 프라임 1부터 나온 곡들은 그냥 누가 만든지 다 써놓는 편이라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해가지고 따로 원본은 남겨놔야죠. 나중에 또뭘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 이제 상위 폴더를 만들어서 지금 그 아직 정식으로 그 테스트 영상을 공개 안한거 하나가 그 어나이얼레이터 메소드가 싱크가 안 맞더라고요. 그 17으로 만든 게 있는데 아 마타도르가요? 아니요. 여자분이에요. 이거 마타도를 18짜리 만든 분 여자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 그분 원래 실력 좀꽤 있는 분이었지 하고 그런 생각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의외였던 거예요. 그분이 만들었던 스텝들 중에 막 그런 스텝들이 좀 많거든요. 뭐 You Again, My Love 아니면 뭐그 비너스 아 카코이 네 카코이는 그분 맞아요. 카코이는 그분 맞아요. 더 레볼루션하고 똑같은 분그 스타톤 레드 그분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가끔은요 어떤 분이 딱그 특정 아티스트의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또몇분 있어. 그래서 뭐 특히 뭐 일본 음악 중에서 막 그런 쪽 노래들을 좀 몰아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물론 그 일본 게임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리는데 일본 아이돌 노래는 제가 안 찍는 이유 올리는 즉시 유튜브에서 경고 날라와요. 그 일본 아이돌 거는 아 레볼루션 레퀴엠 19 근데 레볼루션하고 레퀴엠하고는 제 기억으로는 제작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작자가 다르죠. 자 레볼루션 19은 해봤는데 아직 레퀴엠 19은 안 해봤거든요. 일단은 그게 초반부터 굉장히 그 체력적으로 힘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아발랑퀘 초반은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발란치 18이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작자가 아니었어요. 그
EXC 발란치 때문에 가끔 혼동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빡센 걸 만드나? 약간 그런 생각을. 네, 보통은 그래요. 한곡 컨셉 잡아서 절에부터 고래까지 쭉 가는 경우가 있고, 고래만 다른 분이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이게 가끔 곡마다 달라요. 아니면 싱글하고 더블하고 다른 분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싱글하고 더블하고 다른 분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가끔 막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EXC 발란치 때문에요. 그럼 아발란치를 전체적으로 아 그분이 만들었나 싶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발란치 같은 경우는 힌트 그 전국노래자랑 UCS 만든 그분이에요. 전국노래자랑 UCS 만들었던 그분이 아발란치 18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분도 이렇게 올드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막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가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약간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기본기에서 살짝 응용까지는 해요. 근데 보통 근데 이제 어떤 제작자분은 그런 패턴은 굉장히 평범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기를 살짝 응용을 해서 만드는데 좀 글쎄요. 막 진짜 막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막 그런 패턴들. 그런 걸 하려면 그러면 저도 아마 욕좀 엄청 먹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존 패턴은 막 싱글, 더블 이런 걸로 약간 막 풀고 좁히고 그런 거는 딱 하나 있었어요. 파이널 오디션 에피소드 1. 그 더블 23을 싱글로 바꿔서 그래서 싱글 21로 올려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다만 좀 계단이 좀 많다는 거. 그리고 조금 약간 패턴을 단순화시켰는데 그 패턴을 조금 정말 그 더블 23처럼 만들었다면 그랬으면 아마 그건 싱글 22가 됐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도저히 그 실력권으로 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싱글 21 중에서 A를 나와본 게 패러독스밖에 없어요. 패러독스밖에 21을 안 해봤어. 그리고 딱 그거예요. 제가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는 평균이 18이고 평균 18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고요. 가끔 운빨로 19하고 20 중에 깨는 게 있어요. 운빨로 좀 약간 쉬운 패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18 중에서도 A를 못 받는 게 있다는 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끔은 17, 18그 이하의 레벨 중에서도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신 안 해.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컴투미 15 있잖아요. 그 10이랑 똑같은 거. 근데 그냥 연구 차원에서 한 번씩 찍어보고 다신 안 하고 있죠. 그게 똑같은 패턴인 거를 알면서도 몸이 안 따라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프리징에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눈하고 머리는 되는데 이제 몸이 안 되는 나이. 딱 그런 때가 되니까
막 만들어보고 싶은 패턴은 많지만. 근데 가끔 막 그러잖아요. 만들면 이제 그 사람은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할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만들어보고 제가 이거를 과연 시범으로 보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패턴까지 그런 것까지 막 계산을 하고 만들어요. EX 더블 20이 이번에 그 PPF 6강 플레이오프 재경기에서 나왔어요. 그때 1등이 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두 분이 재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 EX21짜리가 원래 나올 때 그거였거든요. 원래 나올 때 프리스타일이었어요. 컴투미 진짜 몸으로 적. 딱그 컴투미는 진짜 그 좌절금지는 제가 그 싱글 18이었던가? 18 같지 않은 18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고 말았던 적이 있고요. NX2 시절 때. 그리고 데인저존 2 풀송은 제가 19은 A까지는 나와요. 근데 거의 마지막 순간 때그 마지막에 그막그 일렉기타로 난리치면서 그막 노란색 발판이 그 롱노트 나오는 그런 막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 마지막에 그 부분을 살짝 헷갈려서 아직 그 브레고는 못하거든요. 데인저존 2 풀송은 그 앞에까지는 어떻게 가는데 그 앞에까지는 어떻게 가요. 또 신기하게도. 그리고 아 위액닭발 21.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 그 차라리 그 그러니까 위액닭발 21 같은 경우는요, 패턴은 눈으로는 알겠어요. 몸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아그 꿀렁꿀렁 올라오는 느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데인저존 2 풀송이 딱 그거에 맞춘 거잖아요. 그 일렉기타에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나더가 16짜리가 일렉에 맞추고 그리고 17짜리가 그 드럼에 맞춘 거. 약간 가끔 이제 스텝을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게 피아노 멜로디로 가야 될까? 뭐그 드럼 비트에 맞춰서 가야 될까? 그 구간별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지금 이거 만들 때도 이제 딱그 구간씩을 나눠서 만들었거든요. 구간씩 나눠서 만들고. 근데 이제 딱그 진짜 딱그 중고랩, 어떻게 보면 딱그 중고랩이잖아요. 그 이제 한 17에서 20 정도면 한 중고 레벨 때인데 딱 아직 그 레벨 전후로는 뭔가 아직 패턴 조절을 못하겠어요. 밸런스 조절을. 엑스트리요? 그거 노래 빨라서 힘든데. 아 크랭키 믹스는, 아그 크랭키 믹스는 이게 그 데인저존 시리즈가요, 굉장히 그 허리를 트는 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보면 막 앞으로 보고 막그막 떨게 해야 되는 그런 게 허리를 막 이렇게 꺾고 막 해야 되는 게 있고. 가다 보면 그래요. 그 눈은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틀어지는 거. 아, A 두번 나왔어요? 아 근데 아마 엑스트리가 A가 나오는 거는 그것 때문일 거예요. 롱노트가 콤보를 많이 줘요. 그 패턴이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14짜리하고 비슷한 패턴 부분이 좀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쵸?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거는 맞아요. 마지막에 그 화살표 그 빨라지는 거에서 한 몇백 콤보 쫙 올라가 버리죠. 그렇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여기 화면에 있잖아요. 일부러 그 뭐냐 그 스플릿당 비트를 제가 스플릿당 비트당 스플릿을 제가 여덟 스플릿까지밖에 안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롱노트로 A 받으려는 꼼수를 없애버리려고. 롱노트 빨로 A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한 그런 이제 최소한의 그런 패턴이죠. 한그 8분의 1 박자 패턴까지만 딱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만든 거는 롱노트로 A 받는 꼼수는 그런 건 없어요. 에휴, 락다우스만한 떨기가 있어요. 없지. 참. 어쩌다가 그런 떨기까지 나올 거. 아, 맞아요. 그 엑스트라 버전 롱노트가 보통 반박자 롱노트잖아요. 반박자 아니면 4분의 1 박자 롱노트잖아요. 그리고 네, 운 좋게 잘 나왔다 이런 거그안 만들려고 약간 일부러 그런 패턴 만들고요. 근데 이제 그 파이널 오디션 그 에피소드 1의 그 더블 23 있잖아요. 그거는 그 뭐냐 그 롱노트 두개 누르고 그 뭐냐 또 발로 그 노트 눌러야 되는 그 부분에서 거기는 세면 후까니까 그래서 거기는 롱노트 카운트를 일부러 그 반박자 카운트로 거기는 줄이거든요. 거기는 일부러 그 노트가 새는 순간 훅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물론 그렇게 해도 훅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훅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한 근데 딱그 롱노트 카운트 적당한 건딱 그거 같아요. 한 박자에 그 8 카운트. 딱 그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야지 그 뭐냐 그 약간 폭타 중에 가끔 그 뭉개는 박자 있잖아요. 막 4분의 1 박자 그 폭타 나오다가 가끔 막 8분의 1 박자 막 뭉개는 거 그런 거 있을 때딱그 박자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고요. 에이, 그러면 자 오늘 뭐 앞에 좀 토크 좀 하다가 이제 그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거 만들었고 자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그 한번 화면 캡처를 뜨고 화면 캡처를 떠서 한번 테스트 그냥 이런 거 만들었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 화면 캡처는 좀 먼저 올려요. 네, 엘리제는 원래 좀 롱노트 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크린 캡처는 먼저 올려요. 스크린 캡처는 먼저 올리는데 그거를 이제 먼저 올린 건그 필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미 그 UCS 그 페이지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리는 거고 그 싱크는 이제 싱크 확인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하는 모습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분 거를 여태까지 찍어본 거는 그 이제 삐뺨즈 씨가 만든 그거를 두 개를 하나 해보긴 했는데 그 인덱스 씨가 태동일 더블 17을 또 만들었다길래 그것도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요. 제가 싱글 16은 1미스까지 나와봤기 때문에 그거의 더블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그렇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종료하고, 이따가 제가 아침에 그 추신수 경기 중계를 또 해야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네. 여기서 저장을 했으니까 마무리하고, 그 화면 캡처 작업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업하고, 네.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스탠 만든 거, 이게요, 그림 그리는 방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은근히 그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요즘 아프리카 TV에서 작곡가 분들이 또 방송을 하시거든요? 그, 실제 작곡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런 컨셉으로 가끔 이런 방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 네, 다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시고, 자, 오늘 여기서 다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잘 자고 이제 연휴 끝났는데, 네, 다들 조금, 이번 주 평일 하루 짧아지니까, 또, 좀, 이렇게 힘내서 한주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잘 자요. 네, 작사하는 것처럼. 이런 컨셉으로. 네, 잘 자요.